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영시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전 중앙로 일원이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로 물들었습니다. 개막 이후 최대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광복절을 기념하는 대규모 야간 퍼레이드에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거리를 메우며 질서 있는 행진으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대전 중앙로 약 500m 구간에서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시차대와 대형 태극기를 선두로 퍼포먼스팀, 고적대, 난타공연팀, 기다리공연팀,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퍼레이드 중간에 세 차례에 걸쳐 이색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목척교 진입 부분에선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핍박받던 독립열사들의 과거 항일투쟁 당시를 담아내는 뭉클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광복절인데도 사람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전인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 더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흥정의 거리 일대에서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BTS 음악에 맞춰 전문 댄서팀의 군무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중앙로 특설무대에서는 합창 공연 후 관람객 모두가 하나가 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축제장에는 휴일을 맞아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된 축제장에서 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체험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전국 빵 애호가들로부터 빵 성지로 통하는 중앙로 은행동 일원에 설치된 대전 유명 빵집 맛체험 행사장에는 특색 있는 빵을 먹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영동에서 소문 듣고 왔는데 어른들을 위한 축제인 줄 알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먹거리랑 공연도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제조 체험을 하는 행사장은 단연 인기를 모아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로 긴 줄을 이루었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큰 축제가 열려서 아이랑 같이 나와봤는데 너무 좋고 이 빵으로 빵의 도시인 대전이 조금 더 이런 체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한 대전 영시 축제는 이번 주 목요일인 1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영시축제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원도심 상권도 모처럼 만에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행사장 인근 전통시장 방문객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유동인구가 크게 늘고 소비력 있는 젊은 층들의 유입이 늘면서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역과 은행동 사이에 있는 대전 지하상가. 평일인데도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방문객들이 매대에 놓여 있는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은 장난감을 살펴봅니다. 대전 영시축제 현장을 둘러보다가 바로 밑에 있는 지하상가도 찾아온 겁니다. 학생들이 이따금 찾던 원도심도 영시축제 기간 재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엊그저께는 가족들이랑 그냥 엄마랑 아빠 일 끝나고 잠깐 들렸었는데 재밌어서 친구랑 한 번 더 와보고 싶어서 오늘 또 왔어요. 대전역 인근 대전 중앙시장에도 방문객들로 발디딜 틈 없습니다. 주말 기준 하루 2만 명 수준이던 방문객도 영시축제가 진행된 지난 주말 하루 6만여 명으로 3배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상인분들이 영시축제 하니까 또 반신반하다가 고객들이 많이 오고 오니까 또 역대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온 적은 처음이다. 다들 또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영시축제가 시작되면서 특히 고령층 위주로 찾던 원도심 시장에 젊은 층들의 유입과 소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덕분에 이 식당의 매출도 지난 주말 동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식당 운영주는 축제로 시작된 발걸음이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왔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로 해서 재래시장에 한번 왔으면 다음 기회에도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대전 영시축제가 당초 계획대로 원도심 활성화와 재미를 찾는 행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전 충남은 32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대전 영시축제 등 행사장과 서해안 해수욕장, 산 계곡 하천에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서해안 최대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는 9만여 명의 피서객이 몰려 막바지 여름을 즐겼고 말리포 등 태안군 28개 해수욕장에도 5만여 명이 찾아 물놀이를 하거나 모래찜질을 하며 여름을 즐겼습니다.
산과 계곡에도 인파가 몰리면서 계룡산 국립공원 동학사와 갑사 계곡 등 주요 계곡에도 이른 아침부터 한낮 폭염을 피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려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국립공원과 유원지로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훈이 기승을 부려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의 철수 과정에서 구급차가 짐차로 이용될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119 구급차로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옮겨주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소방지휘 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 노조도 구급차는 응급 상황에 출동해야 하는데 1,400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구급차를 6대나 동원한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라며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이에 대해 해당 구급차는 기숙사 입소 때부터 안전사고에 대비해 배치돼 있었고 상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현장 구급대원들이 안전 예방 차원에서 선의로 짐만 옮겨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고등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일본을 찾아 역사와 문화, 생태환경 조사단으로 나누어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일제 야욕 때문에 수많은 조선인이 희생된 마츠시로 대본영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아픈 역사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강진원 기자가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지난 1941년 9월, 일제는 최후의 반격을 위해 산악지대인 나가노 마츠시로 지역의 요새화를 획책합니다. 세계유산과 가운데 평야에 지하도시를 구축해 천황 주거지와 방송국 등 중추시설과 함께 대본영, 즉 군 최고 지휘소를 만드는 작전으로 80%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일제는 패망했습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 7천여 명이 끌려와 천여 명이 숨진 걸로 추정되는 지하요새 현장을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지하요새의 전체 길이는 5km, 20여 개의 큰 갱도를 중심으로 미로처럼 연결됐는데 현재 500m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 벽면에서 찾은 대구란 글씨. 땅을 파며 조선인들은 고향 이름을 곳곳에 새겨놓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파 과정에서 몸이 찢겨나가 시신을 못 찾은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설명에 학생들은 먹먹하기만 합니다. 강제징용을 당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역사를 더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츠시로 대본영은 전후 일본 정부가 쉬쉬에 묻혀 있다가 이를 찾아낸 지역 고교생들이 시 당국의 공개를 요구해 지난 1985년부터 일부 개방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협업해서 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서 죽어간 일본인들과 한국인들 그리고 다른 나라 노동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지에 대해서를 잘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시민들의 활약도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숨기기에 급급한 일본 정부와 달리 또 하나의 역사관이라는 기념관을 만들어 당시 아픔을 국내외에 공개하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탐방 학생들은 당시 희생된 조선인들의 기념비 앞에 헌화 묵념하면서 일본이 제국주의 야만의 역사를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츠시로 대본영을 구축하는데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같은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본 나가노시에서 TJB 강진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3분쯤 부여군 장안면 석동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택에 살던 70대 부부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내부 35제곱미터가 전부 타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오는 10월부터 8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해 기존 바우처 카드에 매달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안정적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8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2,600여 명이 대상이며 지역 음식점과 정육점, 제과점, 떡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 신도심 인구 증가율이 줄면서 비어있는 상가가 덩달아 늘고 있고 금강변 상가에 공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2018년 38%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다 최근 2년 사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신도시 13개 주요 지역의 지난해 기준 공실률은 보람동 세종시청 인근 금강변 특화상가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